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시간의 신전을 할 건데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냥 들어왔네요. 아줌마를 이용해서 좀 아들이지만 중간 보스 방 바로 앞으로 이동했고요. 이게 뭐더라? 무슨 봉이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봉을 이용해서 여기를 지나갈 거고요. 가피봉. 가피봉을 이용해서 B를 누르면 내가 공격을 하는데 나름 편리하죠. 저기 어디지? 쓸데없는 것도 치워주고. 올려놓고 올라가 있으니 데리고 가겠습니다. 전기가 있어서 링크는 통과를 못하니까 스위치를 눌러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또 아플 테니까 가둬줬습니다. 조그만한 거 데리고 와서 여기 길을 막아줄 거고요. 사실 길을 안 막아도 되긴 됩니다. 아이고, 길망을 놓고 제가 부딪혔네요. 링크가 약간 앞에 있으면은 안 맞고 나올 수 있죠. 커피봉이 벽에 맞아서 공격이 안 되네요. 여기도 있네. 다시 한 번 더. 자라. 바닥에 있는 저요 돌아가는 것도 다 때려 부실 수 있네요. 위에 올려주고 아까 석사 레이터 석사 보셨는데 아이고 너무 머네요. 좀 많은 거 그냥 갖고 와서 눌러줬고요. 다음 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층이 아니구나. 옆방으로 이동하겠고요. 지금 맵을 보면은 여기 보물상자가 있어서 일단 보물상자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 종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위쪽인 것 같아요. 여기 뭔가 하나 있고 저기 고스트가 있어요. 석상을 먼저 다음 위치로 이동시켰고요. 아까 그 위에 올라갈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스피너 홈이 있고 요 위에 콕샷이 있네요. 여기서 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지? 그 다음에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옆에 저기 깨져가지고 못 가나 보네요. 반대쪽으로 가야죠. 옆방 아니라 위층으로 올라와서 여기 보물상자를 열었고요. 고스트가 있으니까 늑대로 변신해서 가운데
초대 다음에 마무리. 아, 오늘은 저기 침전을 깰 거라서 30분이 좀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는 면을 벗겨주는 게 잡기가 더 편하니까 그런 거 안 돼 맞나? 속상한 뒤도 돌아서 저기 훅샷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물 상자가 있네요. 20 루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지금 스위치가 4개나 있는데, 카피봉으로 하나 내려놨고요. 일단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마지막은 링크를 올렸더니 밑에 보물상자가 열리네요. 근데 지금 아마 다시 닫혔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기 뭐지? 그 스위치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여기다가 아까 그 가면을 올려놓으니 딱 맞네요. 보스 방키로 예상되는 보물 상자를 열었고요. 옆에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 방은 여기 리저드가 있어서 아마 맞았네. 어떻게 다 피하네요. 깨기. 어떻게 다 막지? 마무리 공격이 실패했어요. 두 배의 깨기. 회전 용어를 한 더. 죽었네요. 하트가 지금 부족하니까 5루피 말고 화살을 주네요. 화살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석상을 옆으로 옮겼고요. 이러면 맞췄다니까. 아이, 왜 이렇게 쫓아와.
죽여라. 아까 보니까 여기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뽑기나 깨주고 수리치를 밟았으니 보물 상자로 바로 왔고요. 하트도 맘 다 찼네요. 카피 본부에 써서 다시 데리고 왔고요. 옆방 리저드들도 잡는 것보다 빨리 잡을 수 있네요. 좋아요. 옆에도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후방 기습 공격이죠. 다 때려보시고 좋아요. 석상이 하나 있으니 보셔주고 다음층으로 다음층 맞나? 다음 방으로 보냈습니다. 여기는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끼는 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번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땡 밀어야 내려가겠죠? 이번에 하나씩인가 봅니다. 링크가 힘이 세네요. 석상이랑 같이 밀네. 가능한 건가? 자, 여기는 이제 미니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죽여야 가 없어지니까 석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력파가 세네요. 다 잡은 것 같은데 다 잡자마자 리자드가 들어오고 맞았다. 생각해보니까 잘못 보냈네요. 여기 고스트 있었는데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떨어지면은 다시 못 오기 때문에 안 가네요. 망했어요.
다시 가줄 수 있지 않나. 네, 안 가네요. 안 가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창살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깜빡했어요. 아이고, 링크도 때리네. 혹시나 제가 하는 걸 보고 하신다면 꼭 고스트를 먼저 잡길 바랍니다. 이제 보스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스트방을 잠깐 다시 가까합니다. 아쉽잖아요. 있는데도 못 잡고 가면. 창틀의 미니 석상. 이 양쪽에 두 개가 있을 텐데 걔네들이 치우면은 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 저기도 좀 도로로 갈 거 그랬나 보네요. 녹샷으로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보스방으로 바로 가면 될 것입니다. 여기 옆방을 지나면 바로 나올 테니까요. 석상이 레이저를 쏘아주시니 하나 부셨고 여기 앞에 두 개 있네요. 나머지도 처리하고 얘가 여기 괜히 있을 일 없으니 들고 가보겠습니다. 앞쪽에 스위치가 보이네요. 혼나 망했어요. 하나 실패.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스위치를 눌러줬고요. 여기도 두 번 가야 되네요. 백스텝을 해주고 앞에가 열리고 요정이다. 요정은 잡아야죠. 저번에 어디서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쓰고 못 얻었었거든요. 이번 던전은 화살을 했어야 되는지 화살이 계속 나오네요. 거미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몬스터들이 거의 다 거미라서 일단 스킵해서 보스가 보이긴 하는데 전장에 거미가 달라붙어 있으니 바로 쐈고요. 속상으로 때려주면 됩니다. 때렸더니 도망가고요. 그럼 뭐 또 올라가면 바로 쏴주면 되죠. 아이고, 거미가 알을 까네요. 밝아졌는데 거미가 레이저를 쏘네요. 다음 레이저를 쏘기 전에 속상을 또 한대 때려줘. 위를 안 보면 아래 안 가지 않을까요? 뭔가 알 까는 소리 같은데 역시나 아래 가시네요. 저 같으면 이게 아이스 새끼 잡을 때 공격할 텐데 친절하시고 공격은 따로 안 하시네요.
떨어지는 위치도 뭐 뻔하고 석사 아름부름밖에 안 오니까 잡았나요? 세대? 표정이 변한 걸 보니 어우씨 징그러. 누나의 건미가 되었네요. 다가가기 싫으니까 화살로. 좋았네요. 이번엔 진짜로 끝난다 봅니다. 스킵이 안 되고 있고요. 이제 하나 남았다고 합니다. 시끄럽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던전 같은 게 두 개 남았다는 소리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